우회전해서 왕복 4차로 도로를 갑니다. 제한속도 50도로고요. 1차로 가고 있습니다. 저 앞에 차가 좌회전하고 서 있네요. 네, 저기는 중앙선 없는 왕복, 차 두 대가 교단일 수 있는 6m 도로인데요. 여길 지나갑니다. 오! 이런. 자, 여기서요. 여기, 요 차가 좌회전 대기하고 있죠? 여기는 길이 좁아요. 폭 6m. 중앙선 없어요. 그곳에서 앞에 황색 전멸등입니다. 황색 전멸등에 블박차 1차로 가는데요. 차들이 좌회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, 여기서 튀어나옵니다. 여기서. 여기는 우회전한 차는 나올 수 있지만, 여기서 좌회전은 나왔어요. 상대차가 좌회전을 뭐 할 수는 있어요. 예. 신호위반도 아직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가 있는데,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, 이렇게 나오면은 저 피할 수 있겠습니까? 이 사고에 대해서 양쪽 보험사가 90대 10이라고 그래요. 상대 보험사도 90대 10. 우리 보험사도 90대 10. 원래 좌회전 대 직진 그럴 때는 7대 3에서 시작해요. 근데 여기가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길이니까 아예 8대 2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요. 저 차가 안 보여서 튀어나와서 90대 10이래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상대 측 보험사에서 90대 10으로 얘기하는 거, 그거는 아예 그래. 뭐 그냥 한번 뭐 그냥 툭 던져보는 얘기야. 그래. 알았어. 그냥 던져. 아이고, 던지더라도 헛방이야, 헛방. 그럴 수 있는데, 우리 보험사도 90대 10이래요. 아무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하더라도, 이럴 때도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습니까? 아니, 요 차.